호남 지역 문소신앙의 중심, 월출산 자락에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비보사찰로 도갑사를 창건한 도선국사. 도선은 신라 말의 선사지만 고려를 거쳐 억불 숭유의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수행의 사표이자 비보 풍수로 중생 구제의 자비행을 펼친 풍수 도참의 대가였다. 15살에 출가해 불교 경전의 대의를 모두 깨치고도 문자의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 정진을 거듭한 두타행의 수행자 도선국사. 천년이 넘는 세월, 민초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의 삶과 사상을 만나본다.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종이 주류를 이루던 신라 후기.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신라의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 선종의 법맥을 이은 선사들에 의해 각자의 선풍을 드날리는 아홉 곳의 선문이 전국에 문을 연 것이다. 도선이 찾아간 곳은 해철 선사가 독립산문을 개창한 독립산 태안사. 그는 이곳에서 해철 선사에게 받은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5년 만에 깨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불립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종의 입문에 그토록 갈구하던 대자유를 얻었지만 도선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다시금 구름과 안개를 벗삼아 전국 각지를 만행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을 계속했다. 고려시대의 문신 최유청이 쓴 도선국사 옥룡사 비문에는 그의 수행이 두타행이었다 전한다. 세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 오직 삼위일발만을 소유한 채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청빈한 수행자의 삶. 띠집을 짓고 한철을 나기도 하고 숲속 바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20대 청년의 운수 행각은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이어졌다. 때는 신라 말. 끊임없는 왕권 다툼과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정치도 사회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혼란과 혼탁, 타락의 시대. 짧지 않은 세월, 도탄에 빠진 백성들 사이를 누비며 깨달음을 이룬 선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만행을 이어가던 도선은 구례 사성암에 잠시 머물렀다. 사성암은 백제 성황 때 연기 조사가 처음 건립한 유서 깊은 수행처였다. 사성암은 원래 오산암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훗날 신라의 원효스님, 의상스님, 그리고 도승국사, 고려의 진각스님께서 거주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네 분의 성인이 계셨다고 해서 사성암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깎아 지르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사성암은요, 천혜의 수행지로 유명합니다. 원효, 의상, 도선, 진각 네 분의 걸출한 성인이 수행했던 절벽 위의 암자 사성암. 마치 바위와 하나 되듯 조화답게 어우러진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마애부를 만날 수 있다.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마음이 푸근해지는 부처님이다. 스승의 인가를 받고 다시 만행을 시작한 도선국사. 아마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을 건데요. 스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행각을 나아갔던 스님이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신기한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선사이기에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스님은 민초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음 이후에 운수행각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도선국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몇몇 옛 문헌에 일정한 처소 없이 두타행을 이어나가는 동안 스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고 도를 행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만 선사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짧은 내용만이 전해올 뿐. 짐작컨대 도선국사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때로 자신의 도력으로 도움을 주면서 깨달음 이후의 시간을 전국의 민초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보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스님의 자비심과 중생 구제의 원력은 더욱 깊어져 갔을 것이다. 철저하게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졌던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전 흉년의 전염병 그리고 관리의 수탈까지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게 처절한 삶을 살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본 분은 도선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정처 없이 운수행각을 행하면서 그러한 삶에 지친 백성들을 볼 때 도선국사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미 본래 명목을 보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던 삶이 상구보리의 가정이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보고 당신이 깨쳤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가정은 바로 하중생을 도모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그 틈을 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던 시대. 잦은 흉년의 전염병, 관리들의 수탈에 참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까지 더해져 중생의 고통이 정점에 달하던 상황. 도선국사는 이곳 사성암에서 풍수를 만났다. 도선국사의 삶에서 사성암이 중요시되는 이유는요. 이곳이 바로 스님의 풍수 사상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수라는 말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의미의 장풍특수를 줄인 말이다. 바람과 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의 삶 또한 조화로울 수 있기에 산세와 지세, 수세를 두루 살피는 것이 풍수의 근간이 된다. 사성암에서 머물던 도선국사에게 어느 날 한 기이한 도인이 찾아왔다. 제가 세상 밖에서 숨어 산 지가 수백 년쯤 됩니다. 조그만 술법이 있어서 대사께 바치려 합니다. 대보살이 세상과 인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남해의 물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이하게 생각한 도선은 다음 날 그가 말한 대로 남해의 물가를 찾았다. 도인은 모래를 쌓아 산과 물의 형세를 보여주며 모래 그림으로 풍수의 이치를 설명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기이한 도인을 만나 풍수의 이치를 전수받은 도선국사는 산천을 흐르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저 아래 보이는 사도촌입니다. 한반도 풍수의 출발점 섬진강. 이곳에서 도선은 도인에게 처음으로 풍수를 접한 후 음양과 오행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선사로서 자신만의 비보 풍수를 완성했다고 한다. 모래로 그림을 그렸다 하여 사도촌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곳은 오늘날 사도리로 지명이 바뀌었지만 도선국사에 대한 이야기는 대를 이어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사돌이라는 곳인데 한자로 모래사자의 그림도자를 쓰는 그 지명을 가진 네. 곳입니다. 네. 즉 도선국사께서 광양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 모래사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는 모래로서 성을 쌓아서 네. 그렇게 산맥들을 만들어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사돌이라는 마을입니다. 아, 그럼 그 가르친 게 혹시 풍수지리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스님이 계셨다 그러면 명당터도 있을 만한데요. 아, 그렇죠. 이 주변에는 대산임수의 그 원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지어진 운조루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성국사께서 주창하신 네. 비보풍수를 정목을 한 곡전제라는 명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풍수로서 명당의 증표가 확실한 쌍산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조루, 곡전제, 쌍산제 그 세 곳인데요. 아, 제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네, 그 세 곳을 차례대로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를 대표하는 길지에 자리하고 있는 운조루, 곡전제, 쌍산제 세 곳의 고택에도 도선국사의 풍수 사상이 녹아 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리산 남쪽 끝자락인 구례 5미리에 자리한 운조루. 금구 몰령의 명당 자리에 배산임수의 원칙을 잘 지켜 세워진 우리의 전통 건축이다. 여기가 보니까 느낌이 좀 고택이고 넓은데요. 아, 여기가 구례에 있는 네. 운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그 영조 때에 건립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집을 짓는 주인께서 그 털을 다듬을 때 네. 땅속에서 네. 돌거북이가 나왔다 해가지고 네. 예, 여기가 바로 금구 몰령의 명당이다. 즉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집터가 아주 풍수적으로 금안이다. 천하의 네. 명당이다라고 네. 알려진 그런 네. 이치입니다. 그 금구북이 이야기를 떠나서 이 자체적으로 또 풍수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 네. 이제 첫째 그 풍수에서 따지는 조건이 네. 배산임수입니다. 아까 네. 보시다시피 뒤에 산이 있고요. 네. 산 밑에 집이 있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전착 후관입니다. 대문은 좁고 대문을 열고 들어 마당이 넓게 공간이 펼쳐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풍수에서 원하는 마당이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좋은 명당터이고 아. 그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은 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 문하고 마당하고도 또 그런 풍수의 네. 원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 대문이 지나치게 넓으면 그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또 네. 사생활 실제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문을 넓게 하는 것을 풍수에서는 꺼려합니다. 네. 그 외에 네. 여기가 풍수적인 요소가 또 다른 것도 찾을 수 있나요? 아, 이제 땅이라는 것은 완전한 땅은 없어요. 사람도 완전한 민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걸 고쳐 쓰는 풍수, 이제 비보풍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아까 이제 대문 밖에 들어올 때 연못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연못이 저 앞산, 화영산, 즉 바위처럼 생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화기가 강하다, 즉 물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예. 그 대체로 앞에다 연못을 이렇게 조성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어떤 혹자들은 집을 지실 때 연못을 집 안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 되게 물은 또 음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집이 지나치게 음기가 강해지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예. 대문 밖에다 설치하는 게 또 옳은 방법이고요. 예. 주변에 또 이렇게 나무들을 심었는데 나무를 아무렇게나 심지 않고 바람이 불어드는 쪽에 심었다는 사실. 아, 또 그런 것도 네. 있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집안이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거북이가 땅속 진흙 굴로 들어가는 형태인 금구 몰령의 좋은 터에 모자란 부분을 돕고 보호한다는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이 더해져 산과 물, 하늘과 바람, 나무와 건축, 그리고 사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운조루. 오랜 세월 이 땅의 풍수가들이 도선국사를 스승으로 추앙했다. 신라 말의 대선사가 한국 풍수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도선국사를 풍수의 비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도선국사가 우리나라 풍수에 뭐 끼친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려 후녀 10조 2조에 보면은 네. 그 도선국사가 정하지 않은 터에다가는 절을 세운다든지 탑을 세운다든지 이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유인즉슨 도선국사는 전 국토를 돌아보시고 네. 문제가 있는 터, 네. 흠이 있는 터를 보완하는 차원으로서 네. 이제
절터를 정했고 네. 또는 탑을 세우게 만들어서 네. 그걸 고쳐 쓰는 붕수를 네. 이렇게 적용을 하셨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일러서 요즘에는 비보 붕수라고 얘기를 한다. 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네. 예, 좀 강한 것은 덜어내주는 네. 붕수. 예를 들어서 여기다 터널 잡아야 되겠는데 저 오른쪽 저쪽이가 네. 약간 허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거기다 아, 저 정도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기르면은 예. 나무가 쫙 펼쳐지면서 빈 예. 공간을 세워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땅하고 지표면하고 나무 가지가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 밑에다가는 또 조그마한 흙덩이를 싼다든지 돌탑을 쌓아가지고 예. 불어들어가면 완벽하게 막았죠. 그러면 도성국사가 왜 그때 그 시대에 풍수를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 아마 도성국사께서 이런 연구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또 스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부분. 아, 이거는 어떤 터를 잡고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땅은 없으니까 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이것만 고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네. 편안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치는 방법을 아마 이게 전수를 하셨을 거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같이 바람이 불어드는 길에다가 당산나무를 심는다든지 네. 또는 뭐 돌탑을 쌓아준다든지 네, 네. 또는 뭐 토성을 쌓는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신라 말 무렵에 힘든 시기에 네. 스님의 입장에서 네. 좀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네. 그래서 그분이 펼쳤던 것이 이제 국역풍수라고 또 별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국가를 위한 풍수다. 개인을 위한 풍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그 산천비보도감이라는 관청이 생길 정도로 그게 도성국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고 네. 실제 도성국사의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애민정신이라 할까 뭐 네. 이렇게 땅을 고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네. 조선왕조실록 보면 조선시대 내내 언급이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믿음. 중생 구제를 위해 고민하던 도선국사는 풍수사상을 만나 비로소 하와 중생의 방편을 찾았을 것이다. 그의 애민정신을 담은 비보풍수는 천년 세월을 이어오며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명당을 만들었다. 여기 있는 이 집은 뭐 어떻게 되고 또 풍수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돌담을 오사시피 돌담이 각기 없으잖아요. 네. 부드럽게 원처럼 돌아져 있는데 네. 이 터가 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담장을 동그랗게 친 이유는 바로 여기가 금안락지의 명당이다. 즉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담장의 높이가 높았던 거는 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바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담을 좀 높게 친 네. 거고요. 네. 금가락지는 특히 부귀용화를 상징해가지고 네. 이건 아주 귀한 터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명당터. 아, 그러니까 이거 곡전제는 높은 돌담을 들어가고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돌담도 안 보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진짜 제 스스로도 보면 아, 이거 참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풍수 논리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치고 신경을 예. 조금 쓰다 보면 좋은 터가 만들어지는 예. 거죠. 네, 풍수 논리로 보시면은 담장을 쳐서 바람도 막아줄 겸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뒤에서 나쁜 산이 바라보는 걸 예. 차단을 시킬 겸 또 옆에 연못까지 있거든요. 예. 들 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되게 화기가 강하다. 이게 예. 풍수 얘기라는 예. 거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습도를 날려주니까 건조해서 화기가 강하다는 예. 뜻이에요. 예. 연못을 조성을 해가지고 약간 수분 습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그런 그야말로 풍수를 철저하게 도입한 그런 집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에는 네. 그 도성국사가 말했던 네. 비보설 네.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 그런 공간이겠네요. 네, 여기. 맞습니다. 예. 네. 부귀영화가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금안락지에 도성국사의 비보 사상이 더해져 완벽한 공간으로 거듭난 곡전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모습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직시하라는 선사의 가르침이 느껴진다. 구례의 마지막 길지는 매화 낙지형의 명당이라 불리는 쌍산제다. 풍수에서는 매화꽃이 활짝 만개했다가
땅 위로 꽃잎이 질 때 그 향기가 가장 진하다고 하는데, 매화 낙지 형의 터에서 이처럼 새삼 선생님, 그러면 이 흙물도 샘물도 혹시 풍수하고 혹시 관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느 좋은 터 앞에 있는 우물은 진응수라고 해가지고 네. 참진자, 응아릉자, 네. 물수자거든요. 네. 그게 풍수를 어떤 위치냐면 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기운이 네. 좋은 명당터를 만들어주고도 기운이 남아요. 네. 그 기운이 물로 변해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진응수인데 네. 어떤 터 앞에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뒤에 있는 터가 명당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금낭경이나 풍수서에 보면은 네. 개수즉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즉 앞에 물이 머물러주면은 뒤에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물로 해서 겉트가 명당에 네. 위치하게 되는 네네. 그런 역할을 네. 하게 된다. 증명, 증표이기도 하고 물이 있음으로 해서 명당터가 더 좋은 명당터로 바뀌는 거죠. 물맛도 좋은데 네. 거기다가 뒤에 있는 기운도 좋게 해주는. 네. 물맛이라는 것이 명당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더 연결되는 거네요. 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은 오래전부터 문수신앙이 깊은 곳이다. 먼 옛날 월지국에 머물던 문수보살이 해동으로 건너와 주석하셨기에 월지국의 월자와 문수보살의 출현을 의미하는 출자를 합쳐 월출산이라 이름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문수신앙의 중심 월출산 자락에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조선시대 수미왕사가 증창한 도갑사가 자리한다. 805년 전후 신라의 국운이 다하던 무렵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형상을 지닌 월출산의 정기를 읽은 도선국사가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창건한 도량이다. 도갑사는 조선시대까지도 왕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가람으로 해마다 도선국사의 달해제를 봉행하며 국사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곳 도갑사는 도선국사가 가르침을 펼치신 사찰입니다. 도는 가르침,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과 산 사이에 이어지듯이 그러니까 부처님과 대중 사이에 이어지는 그 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갑사라고 이름하지 않았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가르침을 펼치실 당시에서는 지금처럼 웅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산세가 커지고 특히 조선 세조 때에는 999칸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찰이었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 있는 넓은 축대를 월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궁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그걸 보더라도 그 옛날 억불 숙류 정책이 있었던 조선시대에도 이 도갑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억불 숙류의 조선시대에도 도갑사가 웅장한 사격을 드날린 데에는 세조의 스승 수미왕사의 역할이 컸다.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가피를 입은 이야기를 전하자 수미 스님은 왕에게 문수보살을 기리는 불사를 권했고 조선 왕실의 든든한 후원 아래 대대적인 도갑사 중창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선국사와 함께 도갑사를 상징하는 고승인 수미 왕사는 영암 구림 출신으로 세종의 왕사였던 신미 대사와 함께 석보 상절을 편집하고 세조의 왕명으로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는 등
조선 초기의 불교를 지켜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도갑사 대웅포전 옆에 자리한 국사전. 세조 2년, 도갑사 중창조인 수미왕사의 발언으로 제작된 도선국사의 진영이 모셔진 전각이다. 국사의 진영은 도갑사 본과 서남사 본 단 두 점만이 전해오고 있어 굉장히 귀한 성보이다. 우리는 도성국사의 발자취의 흔적을 찾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어떻게 따라 배울 것인가, 그런 주제하에 도성국사가 계셨던 사찰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여정을 갈 건데요. 그 출발지를 이 도갑사로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저 계곡 너머에 이 도갑사에 계셨던 도성국사의 행적을 기록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성국사 그리고 수미대사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도선국사가 세웠다 전하는 수천 개의 비보사탑이 있지만 국사의 생애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월출산의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 맑은 계곡을 건너면 만나게 되는 도갑사 도선 수미비는 도선국사의 전 생애를 기록한 보기 드문 자료로 불교학자, 역사학자, 풍수학자를 비롯해 국사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매우 귀한 사료다. 도갑사 도선 수미비는 조선 인조 14년인 1636년에 건립이 시작돼 효종 4년인 1653년에 완성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된 당대 최고의 작품이다. 거대한 거북 등에 비를 세우고 머리 위로는 용머리가 덮여 있는데 조각이 전체적으로 매우 생동감 있고 힘차게 표현돼 있다. 선사의 탑비로는 특이하게도 도선국사와 수미왕사 두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도선국사에 대한 기록이다. 도선국사의 탄생과 생애, 풍수도참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비보사찰 도갑사를 창건했으며 국사도참설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새겨져 있다. 비 하나에 두 분의 스님을 이렇게 새겨놓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가 중요한 이유는 도성국사의 행적을 적어놓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석이라는 겁니다. 비석 자체는 도성국사와 수미대사의 비라고 되어 있지만 주 행적은 도성국사에 대한 행적을 적어놓고요. 수미대사님에 대한 내용은 한 두세 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석을 세울 때 세조 때였는데요. 얼마큼 도성국사의 역할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세월이 지나서 옥섭 스님이 17세기에 이 비석을 세울 때 또한 얼만큼 도성국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신시대에 걸쳐 긴 시간 동안 도성국사의 비를 이렇게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도성국사의 가르침이 꾸준히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말의 선사로 조선시대까지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도선국사. 비의 뒷면에는 건립 동기가 새겨져 있는데 옛날에 세워진 비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되자 옥습이란 스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발언을 시작했고 조선 왕실의 여러 대군들과 고관 대작, 당대의 고승들이 동참했다고 한다. 비가 건립되기 시작한 시점이 조선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도선국사의 풍수도참설에 의지해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도선국사는 풍수지리의 대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 그리고 고려 개국에 힘을 썼던 스님이라는 세간적인 평가도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대선사, 그리고 민중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신 자비하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전설이 곁들여지면서 치열하게 수행하였던 수행자의 이미지보다 우리들에게는 신비로운 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성국사는 과연 어떠한 스님이었을까요? 옛 문헌에 따르면 도선국사는 속성이 김씨이며 신라국 영암 사람이라 한다. 국사가 태어난 해인 827년은 신라의 국운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성인성자 터기자 성기동입니다. 예. 왕인 박사가 태어나시고, 예. 그다음에 도선국사 어머니께서 이 앞에 조암에서 빨래를 하시다 도성국사를 잉태를 해갖고 태어나신 곳이고, 또 고려 왕건 등 사왕의 태사를 역임했던 민유경 최지몽 선생님이 태어난 아주 인거리 고장, 그 터, 성기동 터지죠, 성기동. 아,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여기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영암으로서 자랑인데, 그러면 영암의 지역적인 특징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난도, 개성 앞에 병난도하고 영암의 상대포가 우리나라 2대 국제 무역항이에요. 옛날 과거에 아주 대단했던 영광을 지닌 그런 곳입니다. 인걸은 지령이라고, 사람은 땅에 땅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인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걸은 지령이라고. 그래서 저 산 기운이 아니고 이 땅 기운이 아니면 그런 성현들이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성현들이 태어날 수가 없죠. 영암이 그렇게 아주 유석 있고 굉장히 나라를 위한 인물들을 배출했던 그런 곳이죠. 백제의 왕인 박사부터 신라의 도선국사, 고려의 여러 공신들과 조선의 수미왕사까지 수많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영암. 영암에는 지금도 도선국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입에서 입으로 생생히 전해오고 있다. 고 최씨원, 옛날에는 최씨들의 커다란 장원, 커다란 저택이었다. 금, 조가 장, 이 글을 새기는 지금은 조씨들이 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도성국사님의 어머님이 남주 최씨세요. 여기에 색을 이루고 계시는 남주 최씨인데, 그래서 도성국사님이 집안이 여기서 이제 기거를 하셨다. 아, 그럼 여기가 스님의 출생지. 그렇게 추정을 하죠. 저희들이. 도선국사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자리. 이곳에 신비한 탄생 설화가 서려 있다. 최 씨의 딸이 빨래를 하던 중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었는데 그날로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았고, 이 사실을 안 최 씨 부부는 크게 분노하고 당황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도선국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기동에서 조금 떨어진 구림마을에서 이어진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자그마한 바위, 국사암. 옛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도선국사 바위라 불렀다. 이게 이제 이쪽 마을로 이 바위를 전라도 이제 토속어로 도성국사 바우. 국사 바우라고 그러죠. 이제 도성국사님을 이제 낳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두 소동이 벌어졌죠. 아버지 없이 이렇게 출생했다고 그러죠. 여기 있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말하자면 유기를 한 곳이죠. 고민 끝에 최씨 부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대숲에 버렸고, 딸이 뒤늦게 찾아가 보니 수많은 비둘기가 날아와 날개를 펼쳐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 마을 이름이 거기서 연유해갖고 비둘기 굴자 슬플 일자 구림이라고 지금까지 구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곳은 도성국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럼 도성국사의 하나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탄생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웅의 탄생과 유사한 서사 구조를 보이는 도선국사의 탄생설화. 시간이 흐르면서 구림의 신비한 이야기는 자식 없는 이들이 국사처럼 큰 인물을 낳길 기원하는 기자 신앙으로 확대되어 국사암은 민초들의 기도터가 되었다. 이처럼 탄생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도선국사는 성장하면서 총명하고 사려가 깊어 남다른 면모를 보이던 중 15세 되던 해 출가를 발심한다. 월출산 깊은 숲속에는 어린 도선이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 전하는 낙발지가 있어 1200여 년 전 당시의 굳은 결의를 보여준다. 이 바위에 앉아서 예. 도선국사님의 긴 머리가 예. 여기 떨궈진 거죠. 예. 삭발 의식을 하실 때 예. 이게 그 현장이에요. 조선시대 말쯤 해가지고 이쪽에 선비들이 예. 이 바위 자체도 역사적 유물이다. 예.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석공을 불러다 이렇게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예.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떨구시고 도선국사님 위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화엄경 80권을 1년이 못돼서 떼었다고 비문에 나와요. 예, 예. 1년도 못돼서 다 예, 예. 대각을 하셨다고. 무명초 머리카락을 베어 세속과의 인연을 끊어낸 도선은 월요산 화엄사로 출가했다. 그가 화엄경을 술술 읽어내며 그 뜻을 익히자 모두가 놀라 감탄하며 신동이라 칭송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의 그 역사 시간적으로 후인들이 공부하시는 스님들께서 일로 오시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처처에 암자를 짓고 공부를 하시니까 예. 여기가 공부가 잘 되는 곳이든가 예. 뭐다 하고 하니까 사방대 암자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허락한다면 이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다 밝혀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밀림 속에 잠겨가지고 예. 안내하지 않으면 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예, 좀 이렇게.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요. 그렇죠. 예. 네, 네. 출가 1년 만에 불교 경전의 최고봉인 화엄경의 대의에 통달했지만 생과 사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경전 공부를 거듭해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와 보현보살의 법문도 깊이 깨달았으나 세상의 이치를 훤히 꿰뚫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었다. 국사가 20세 때의 일이다. 경전만으론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깨달음을 향한 목마름으로 젊은 수행자는 정진을 이어갔다. 선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문자의 울타리를 넘어선 더 큰 세상, 직지 인심의 깨침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선 국사가 홀로 고민하던 무렵, 신라의 불교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었다. 중국에서 선종을 수확하고 돌아온 선사들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선풍을 드높이는 구산 선문이 개창된 것이다. 전남 곡성의 동리산 태안사에선 해철 선사가 동리산문을 열었다. 중국 선종의 제6조인 해능대사부터 마조 도일선사와 서당 지장선사로 전승되어 온 성가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지 25년 만에 신라로 돌아온 해철 선사. 귀국하기 전 선사는 깨달음을 이루고도 몇 년에 걸쳐 대장경을 열람했다고 한다. 가르침에 비추어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경전에 비추어 본 것이다. 스스로 통달한 선지가
부처님 법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음을 확인한 해철 선사는 독립산에서 법석을 열었고 각지에서 법을 배우려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도선도 그 중에 하나였다. 독립산문의 선풍은 무설지설, 무법지법, 설함이 없는 가운데 설하고 법이 없는 가운데 법이 있는 조사선의 사상이다. 도선은 해철 선사에게 받은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5년 만에 깨치고 스승에게 인가를 받았다. 법을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고 법을 들었지만 들은 자도 없다는 증득한 자도 없는 무주상의 경지. 경전만으론 도달할 수 없었던 깨달음을 마침내 이루고 구산선문, 독립산문의 법맥을 이은 것이다.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깨치고 스승의 인가를 받은 도선국사. 다시금 구름과 안개를 벗삼아 전국 각지를 만행하며 두타행을 이어간다. 827년 영암에서 태어난 도선국사는 15세에 출가하여 화엄경의 대의를 익히고 신라말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독립산문을 개척한 해철선사의 제자가 되어 스승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사성암에서 수행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기이한 도인에게서 처음 풍수를 접한 도선국사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선사로서 자신만의 비보풍수를 완성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믿음으로 전국의 산세와 지세, 수세를 두루 살펴 수천 개의 비보사탑을 세운 도선국사.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왕건의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고려가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도록 이끈 풍수 도참의 대가였으며 898년 옥룡사에서 입적하기까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선풍을 드높인 신라말의 대선사였다. 도선국사는 고려 건국의 공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입적한 때는 신라 52대왕 효공왕 때의 일이고요. 고려 건국은 그 뒤 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선국사가 어떻게 고려 건국에 도움을 주었으며 고려 왕조의 존경을 받았고 국사의 자리까지 올랐을까요? 왕건의 아버지 왕융이 새로이 집을 짓자 그 앞을 지나던 도선 스님이 말했다. 제왕이 태어날 땅이거늘 주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왕융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 뜻을 여쭈니 스님은 그와 함께 송악산에 올라 책 한 권을 지어 건넸다. 귀한 나들이 태어날 것이니 아이가 성인이 되면 주십시오. 다만 글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옛 문헌에 의하면 도선국사는 왕건의 아버지 왕룡을 만나 장차 귀한 아들이 태어나 나라를 건국하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도선국사는 생애 후반기에 장성한 왕건을 만나 직접 국토의 상천에 제사를 지내며 직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선국사는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실제로 태조 왕건은 자신의 유훈 훈요 10조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도선국사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후 도선국사에 대한 고려 왕조의 존경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도선은 그가 35년 동안 머물며 독립산문의 선풍을 펼쳤던 광양 백계산 옥룡사에서 입적했다. 도선국사와 관련해 사료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옥룡사의 비문. 도선의 입적 후 250년이 지나 고려 중기의 문신 최유청이 쓴 백계산 옥룡사 증시 성각국사 비명이다.
도선의 입적 소식을 들은 신라 제52대 효공왕은 깊이 탄식하며 요공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왕이 시호를 내릴 만큼 존경받는 당대의 선지식이었지만 도선이 국사의 반열에 오른 것은 고려 중기의 일이다. 태조 왕건의 굳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려 제8대 현종이 요공선사를 대선사로 추증했고 제15대 숙종이 왕사의 시호를 내렸으며 제17대 인종이 마침내 도선을 선각국사로 추봉한 것이다. 여기엔 도선 국사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그의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땅의 지기가 안정되어 국가가 안정되길 염원하는 고려 왕들의 바람이 있었다. 도선 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사의 기백을 떨쳤던 백계산 옥룡사. 15년의 만행을 끝낸 도선이 옛절을 중수해 이곳에 정착하자 사방에서 학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스승 해철 선사의 뒤를 잇는 동리 산문의 선풍은 옥룡사를 중심으로 지리산 일대로 퍼져나갔다. 한때 이곳에는 옥룡사를 비롯해 도선 국사가 지은 108곳의 절과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중심이었던 옥룡사는 도선이 땅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심었다는 동백나무 순만을 남긴 채 폐사되기에 이른다. 옥룡사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7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였다. 역사의 거친 풍파 속에 사라졌던 옥룡사와 도선 국사의 자취가 단편적으로 남아 그 옛날의 영광을 전한다. 옥룡사가 언제쯤 혹시 폐사되고 또 혹시 선생님이 발굴하실 때 발굴된 유물 중에 좀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문헌이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이잖아요. 네. 거기에 의하면은 광양 옥룡사는 864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죠. 네. 네. 그때에 영암 출신 도선이란 분이 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호남 지역은 정유재란 때에 네. 큰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럴 때 역시 광양성 전투라든가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예. 옥룡사가 불에 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불탄 소토층이 나왔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유재한테 불탔던 그런 그 사찰들이 예. 다시 이제 재건이 되잖아요. 예. 옥룡사에 출토된 조선시대 때 기화를 보면은 예. 1600년대, 1700년대 예. 기화들이 쭉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사세는 약했지만은 쭉 갔던 것이 예. 무인년 1878년에 예. 화재가 나서 예. 전소가 되어버렸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비도 넘어졌다라는 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예. 조그마한 규모로 예. 다시 절을 지어서 옥룡사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옥룡사 발굴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석관과 유골의 발견.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선 국사의 유골로 추정되고 있다. 선생님, 그 발굴 당시에 석관과 인골이 발견됐다고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심 축에 있는 곳을 발굴을 했더니 북쪽을 향해서 머리 예. 그 다음에 석관의 끄트머리까지 척추, 예.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가 이제 우리 엉덩이 뼈 예. 부분인 골반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척추를 놓고 양쪽에 팔다리 뼈를 예. 놓았습니다. 예.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합니까? 2차장입니다. 그 불교가 4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려 중기까지 스님들 장례법을 제가 다 문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화장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매장 20%. 그럼 가장 많은 것이 뭐냐? 64%가 2차장, 예. 세골장이 있었어요. 예. 따라서 광양 옥룡사에서 7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던
풍수 지리 사상의 대가였던 도선 이분은 그 당시 주류 장법이었던 세골장, 2차장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1000년이 넘는 시간,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도선국사. 그는 이곳 옥룡사에서 무엇을 설했고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옥룡사에서 도선국사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펼쳤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도선국사가 옥룡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산문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고 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경보선사에게 보살도를 행하고 열애방에 들어가 깊숙한 눈이 열리고 이치를 아는 마음을 깨달아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아는 풍수의 대가라기보다는 선사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도선국사의 선풍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설설 무법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하셨고 가르침 없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설설 무법법의 가르침을 남긴 채 홀연히 세연을 다한 도선국사. 그가 인연에 따라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라 말하고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니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법구를 안치하고 북쪽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신라 말의 혼란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하루빨리 중생을 도탄에서 구할 새로운 세상을 바라던 도선국사의 바람은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야 고려의 개국으로 이어졌다. 도선국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마지막 여정.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천불산 운주사다. 미처 세워지지 못한 두 기의 와불과 다양한 모습의 크고 작은 불상과 불탑들. 불보살의 가피를 간절히 바랐던 중생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곳은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량이다. 화순 운주사는 도선국사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천불천탑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도선국사가 우리 산하의 기맥을 보니 배가 떠다니는 형국이었습니다. 즉 태백산과 금강산은 배의 머리에 해당되고 월출산과 영주산은 배의 꼬리에 해당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물에 정처 없이 떠도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 땅이 후산국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터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도선국사가 보았습니다. 이에 도선국사는 이곳 운주사에 절을 창건함으로써 이 지형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하루낮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세우고자 발언했던 도선국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공사가 끝나갈 무렵 꾀가난 동자승이 그만 꼬끼오 하고 닭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날이 밝은 줄 알고 천상 세계에서 내려온 석궁 장인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다. 전설에 따르면 동자승의 잔꾀로 두 분의 부처님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불상을 만들기 위해 돌을 떼어낸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도선국사에 이루지 못한 꿈을 전하는 듯하다. 이 탑은 보물로 지정된 구청 석탑입니다. 배의 돛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탑을 보면은 탑신부에 새겨진 문양이 어느 곳에서 보는 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잎 모양의 마루목골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탑뿐만 아니라
운주사에 있는 탑들은 그 형태도 둥근 탑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탑들이 산기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탑뿐만 아니라 여러 기에 부처님도 모셔져 있는데요. 3차원적인 입체적인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돌판에 새겨진 2차원적인 부처님이 산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불천탑이 새겨진 운주산을 과연 누가 어떻게 창건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도성국사가 천불천탑을 조성한 이 운주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만약 도성국사가 운주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문을 바라며 이 절을 창건한 것일까요? 이곳 운주사에 도선국사가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불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구전되어 올 뿐 진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 고려의 해명 스님이 천여 명의 문도들과 같이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1980년대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늦어도 고려 초기에는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주사. 다만 운주사의 창건에 도선국사의 비보풍수 사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다양한 생김새를 한 투박하기 그지없는 불상과 석탑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중생들의 염원이 녹아있다는 사실. 그들의 마음이 도선국사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1000개의 얼굴로 나투신 천분의 부처님. 그 또한 천년 세월과 함께 대부분 사라져버렸지만 각각의 부처님마다 새겨진 깊은 울림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예, 현재 운주사에는 90여 구의 부처님 상과 20여 구의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웅장하고 멋진 불상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장엄 동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더욱 정답게 마음 깊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석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조성했던 그분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신라를 대신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도성국사의 바람과 운주사 천불천탑을 조성했던 그분들의 바람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선국사가 운주사에 열고자 했던 불국토의 서원은 이 시대 우리의 서원이기도 하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의 삶. 운주사에서 도선국사의 자취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지. 도선국사는 천년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신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신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이라는 선의 정수를 세상에 알리고 이 땅을 안정시키는 풍수 비보의 비보를 방편으로 삼아 중생 구제에 염원을 펼쳤던 분입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려는 대보살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누워있는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나면 미륵 부처님이 내려와 새로운 세상, 불국 정토를 열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산하대지와 백성과 함께 살았던 도성구사처럼 우리 스스로 미륵 부처님이 되기를 발현한다면 이 또한 도성국사의 정신을 잊고 세상 모든 생명을 비보하려는 정법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땅에 산과 들, 물과 바람을 두루 살펴 각각의 기운이 상생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도선국사의 비보풍수.
도선은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중생 구제에 나선 시대의 보살이었고 선을 통해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던 신라말의 대선사였다. 태조 왕건 이후 대대로 고려 왕조의 스승으로 추앙받았으며 억불 숭유의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한국 풍수의 비조로 존경받는 도선국사. 무설설 무법법. 설한 바가 없되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애민의 마음과 자비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